인턴이요? 네, 사장님. 당분간만이라도 저희 처제 인턴 사원으로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아, 글쎄요. 여기 뭐 코딱지만한 가게라 직원을 더 두긴 좀 뭐한데. 또 다달이 월급도 줘야 하잖아요. 그런 건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처제 월급은 제가 보태드릴 테니까. 아, 뭐 꼭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두시 생각은 어때요? 전 입장이 조금 애매하네요. 문간방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솔직한 의견 내봐요. 네, 그 제 생각엔 그래도 젊은 사람이 용기를 내서 지원하는 거면 첫 사회생활에 기회를 주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하죠. 하지만 딱히 일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해서. 사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잔디 아빠 처제는 좀 사나워 보이잖아요. 사납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장님. 우리 처제 얼마나 상냥하고 순한 양인데요. 양까지는 아니던데. 저, 안녕하십니까. 손재 가정 인턴 지원자 이예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로와, 일로와. 너가 생각하지. 일로와, 빨리, 다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썸재 가정 인턴 지원자 이예주입니다. 아유, 자꾸 이러지 마요. 우리 구면인데 이러는 거 많이 어색하네. 아이, 그래도 사장님과 종업원으로는 처음 만나는 시츄에이션이잖아요. 기본적인 격식은 갖춰야죠. 안 그래요? 그런가요? 당연하죠, 사장님. 그럼 오늘부터 채용하시는 건가요, 사장님? 저 고민 좀 해볼게요, 잔디 아빠. 뭐야, 형구? 이야기 다 된 거 아니었어? 아니, 그게 아직 얘기 중이야. 처제, 이력서 갖고 왔지, 줘봐. 이력서? 아니, 빵집 취직하는데도 이력서가 필요해, 용보? 이력서는 저도 냈습니다. 이력서는 어디나 기본이죠? 아, 이력서요? 알았어요. 제가 금방 가지고 올게요. 잠시만요. 빨리, 빨리. 금방 올 겁니다, 금방. 빨리 와! 빨리.